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샌드백이 왔습니다. 아, 포장도 진짜 엄청 꼼꼼히 잘 돼서 왔습니다. 포대자루 딱 벗기는데요. 칼로 조심히 샌드백에 상처 안 가게끔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. 아, 포대자루 벗기고 나니까 인조가죽으로 한 번 더 포장돼서 왔더라고요. 그래서 포장 엄청 꼼꼼히 잘 돼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천천히 벗기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슬슬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, 너무 꼼꼼히 진짜 정말 잘 해온 것 같아요. 아, 포장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. 아, 요리조리 막 벗기는데 막 끙끙대는데 안 나와요. 아, 천천히 하는데, 아, 또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오늘 물 좀 안 쓰면 안 되냐고 좀 이야기 하시네요. 오늘 수도공사 하신다고. 자, 하나씩 또 벗겨나가고, 짜잔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카넬로 샌드백입니다. 노복싱 노라이프. 아, 그래서 이 샌드백 걸 때는요, 저 구멍에다가 바로 비너 달지 마시고 이렇게 고무 이렇게 달아주셔야 쇳가루가 안 떨어져요. 그래서 뭐 저기다 바로 비너 다시는 관장님들은 이거 동일 고무 벨트거든요. 요거 다셔서 하시면 우리 샌드백 쇳가루 떨어지는 거 엄청 힘들었잖아요. 요거 다시면 저기 쇳가루 안 떨어집니다. 혼자 한번 달고 싶어서 혼자 한번 해봤어요. 네, 요게 한 25kg에 30kg 정도 나가거든요. 혼자 달다가 위험할 것 같아서 바로 포기했습니다. 어디서 막 낑낑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괜히 다칠 것 같아서 자 혼자 포기했습니다. 그냥 포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자 포기하고 자 천천히 손 안 다치게 잘 내려놨습니다. 자 다시 빼고 그 다음에 저 고무에다가 저 샌드백 거리에다가 다시 벨트를 끼워줍니다. 지금 빡빡해서 잘 안 들어가요.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끼워주면 잘 들어갑니다. 아, 막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한 것 같아요. 자, 우리 회원님이 샤워하고 나오셨어요. 우리 회원님 돈 받아서 걸었습니다. 아, 이쁘네요. 뭐 멕시코 국기 색깔이라 엄청 예뻐요. 뭐 회원님들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 회원님도 가볍게 툭툭 쳐보셨는데 좋다고 하시네요. 글러브 끼고 시타 해봤는데요. 타율감 좋고 어퍼컷 연습하기 너무 좋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